피나피아 대답 자판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대답 자판기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피나피아입니다. 네, 저희 피나피아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양이들과 함께,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나날이 건강해지는 중입니다. 앞에 노래가 그냥 갑자기 싹 쥐쥐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춤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막 신이 내리지 않고서 들어갈 수가 없는 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약간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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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클릭을 넣어놨는데, 심장소리를 저희 첫방 하는데 제 심장소리 때문에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두쿵두쿵이 저는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네, 저번 활동에 저희가 팬사인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팬분들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에는 팬분들과 좀 더 얘기하고 같이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드립 활동 때는 음악 방송을 다 못 돌았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운데, 다음 활동에는 모든 음악 방송을 다 돌고 싶습니다. 연말이었어. 연말이라 방송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체력? 네, 저희가 아무래도 체력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은 편이라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저희 식단을 진짜 못하고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한 그냥 돼지야. 건강해지고 막 이렇게 건강한 돼지가 되고 있어요. 네. 맞잖아. 맞아요. 민경 언니가 요즘 떠오르는 구멍이에요. 제가 어쩜 그렇게 많이 틀리지? 올해 24살이 되다 보니까 제가 방향 감각이 사라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없었잖아. 그래도 민경 언니는 굉장히 빨리 하는데. 그래, 내가 문제다. 내가 요즘 근데 나 오른쪽 왼쪽을 진짜 헷갈려 하지 않아? 내가 아니 오른쪽 왼쪽은 진짜 언어가 헷갈려져. 아니 나 맨날 너랑 그래서 마주치잖아. 원래 그냥 길을 못 찾잖아.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아무 이렇게 하는데 너랑 나랑 똑같이 보고 있어. 그 친구를 한번 해줘. 민경 언니가 요즘 자주 구멍이 됐어. 근데 바다는? 바다는 약간 붓이지. 로봇. 바다 붓. 맞은 말을 아주 잘해. 중심이지 바다는. 오늘 초가 안 힘들어. 해요 진짜. 집에 가자, 아니? 집에 가자. 한두 번만 하고 가자. 한 번만 하고 가자. 제가 생각했을 때 예빈이는 약간 뭔가 디테일 못. 뭔가 디테일을 저희끼리 맞출 때 한꺼번에 이렇게 싹 취합해가지고 아 그럼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걸 잘해요. 민경 언니는 민경 언니도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랑 나머지는 집에 가서 각자 개인 연습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 개인 연습을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경원이는 약간 질척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진짜 한 번만 더 하잖아. 그리고 그 영상을 찍으면 느리게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 돌려보면서 맨날 아 이거 안 맞는데 보면은 결국 자기가 안 맞는 스타일. 아니 자기가 틀려놓고 맨날 나 아니면 언니 뭐 틀렸대. 맞아. 근데 제일 연습하자고 이렇게 게이지업 하는 멤버예요. 응, 내가 불안해서. 나 한국이야. 네, 언니요. 나? 동네 형 같은. 아, 맞아, 동네 형. 근데 또 할 때는 또 잘해요. 뭘 잘해? 뭘 잘해? 할 때는 또 되게 카리스마 있게 잘해요. 그때는 진짜 카리스마 있고 눈빛이 진짜 와 누구 한 명 이렇게 잡아먹을 것 같은데, 집에서는 맨날 넷플릭스 보고 파스타 해주고 라면 끓여먹고 그런 엄마 같은 구수한 매력이 있어 진짜. 예빈이가 저보고 된장찌개 같은 여자라고.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다. 약간 진국이라는. 맞아.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은 팬분들 고민만 저희가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줬다면은, 저희가 지금은 막 고민도 막 얘기하면서 팬분들한테 조언도 얻고 그러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동받는 맥락은 저희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내가 너를 언제부터 봤는데 너는 여전히 너무 빛나?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방송부터.
아프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희 방송 볼 때? 저희 방송 저희가 집에서 맨날 라면 먹으면서 돌려봐. 그거 볼 때마다 이제 막 팬분들 막 끝나면 소리 지르잖아요. 와 이러고. 근데 그때 되게 아 다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피나피아를 동작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란. 까꿍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희 피나피아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무대 아래에서는 재밌고 밝은 친구들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짜란. 안녕하세요, 유라이님 은혜입니다. 제가 댄스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빠른 템포의 노래를 잘 못해서 저는 그런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빠른 템포. 지금까지 댄스를 불렀던 건 뭐죠? 아니 K-POP에 도전하는 K-POP 가수야 지금. KIKI님 안녕하세요, 히나피아의 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마라탕을 먹는데 엄청 맵게 해서 먹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요.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레터님 경원입니다. 이거라도 해야 되나? 어, 그런 거 좀. 진짜... 아니 앉아서 이렇게 해. 그게 진짜 안 되니까. 그게 더 힘들어. 아, 어머. 들으셨죠? 잠시만요. 진짜? 아니야,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아! 아! 안녕하세요, 이름님 예빈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혼자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절대 저는 바꿀 의향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숙소 다 정확하게 자기 각자 좋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굳이 룸메를 바꾸거나 뭐 거실에서 모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루시님 바다입니다. 어! 근데 진짜 네 명 다 똑같이 와 다 묶어서 그냥 해버리겠다 이거. 아니 언니 너 굳이 언니들 따로 담을 생각이 없다. 아니 그때 사실 아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안 끼고 있었어. 네. 진짜 아 딱, 눈에 배는 게 없었다. 배는 게 없었다. 아니야 얘나 쟤나. 이게 저것이지. 아아 근데 진짜 네 명 다 봤을 때 딱 첫 인상 연예인이구나. 아 진짜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연예인, 얘도 연예인, 나도 연예인, 얘도 연예인. 아 쟤네는 아, 그, 연예인. 아 근데 진짜 딱 처음 봤을 때 어. 얼굴 좀 많고 이렇게 딱 길어가지고 날씬해가지고 진짜 연예인이구나 싶었습니다. 기분 나지? 나 맞지? 진짜? 근데 예뻤어, 예뻤어. 어, 그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했어. 맞아. 나도 딱 우와 젊다. 대답자 판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히나피아였고요. 저희 대답자 판기 히나피아 편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네. 어, 저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금 우당탕탕이었지만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저희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인사할까요? 네. 둘, 셋! 지금까지 히나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